안녕하세요,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강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논문, 보고서, 발표용 엑셀 그래프 마스터하기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논문들을 쭉 찾아보면 이걸 위해서 제가 논문 리뷰를 했어요. 최근 한 1년치 어떤 유명한 저널에 그 논문을 쭉 리뷰해 보니까 60 내지 70% 정도는 엑셀로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엑셀에서 훨씬 더 잘 만들어지고 꾸미기도 좋게 되거든요. 나머지 한 30% 정도는 엑셀로 잘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은 R로 한다든지 뭐 다른 도구를 써야겠죠. 그런 그래프들은 제가 또 따로 강의를 묶어놓은 게 있고 또 다 강의를 했었고요. 엑셀에서 잘 그려지는 그래프를 잘 그리자. 왜냐면 엑셀이 훨씬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엑셀 그래프를 마스터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엑셀 그래프는 일단 편합니다. 쓰기가 편하고 꾸미기도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거를 발표할 때 상당히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엑셀에 만들었던 것을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아래 한글에 갖다 붙이기가 편하고요. 화질도 좋게 할 수 있고요. 파워포인트에 넣게 되면 파워포인트 차트 애니메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차트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걸 알면 여러분의 발표가 훨씬 다이나믹해집니다. 그런 차트를 만드는 기술, 어떻게 하면 쉽게 편하게 빨리 잘 만들 거냐, 이것도 중요하죠. 두 번째는 만드는 차트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또 중요하죠. 그래서 잘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엑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활용법들이죠. 그걸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파워포인트뿐 아니라 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매주 또는 매달 비슷비슷한 보고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보고서라는 것이 정기 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쉽게 잘 만들 거냐,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발표용으로 내지는 보고서 만들게 되면 그 보고서 안에 어떤 차트가 일관되게 일관된 색채와 일관된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쭉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만들기도 일단 쉽고 읽는 사람도 쉽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에 일관된 스타일로 이렇게 차트를 만드는 법도 배우고 그걸 쉽게 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그 글자라든지 표라든지와도 이질감이 없게 그러면서 화질은 아주 좋게 만드는 법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차트를 잘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그게 상당히 미숙하거든요. 차트 만드는 것도 미숙하고 차트를 잘 활용하는 것도 미숙하고 안타깝게도 논문 리뷰를 하다 보면 본인들 차트를 보내오잖아요. 차트와 함께. 그러면 차트가 아주 미숙해요. 일단 만드는 것도 미숙할 뿐 아니라 화질도 아주 미숙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이런 강의를 준비합니다. 사실은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미숙했나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그거는 이제 뭐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걸 딱 가르쳐줘서 한번 눈이 탁 뜨고 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까지 차트를 잘 못 만들었구나, 또는 만들어진 차트를 제대로 보고서에 파워포인트에 활용을 못했구나, 뭐 이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냥 화면 캡처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최악의 방법인데 그냥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이고요 본인뿐 아니라 교수님이시라면 박사과정이나 대학원생이나 또 같이 들으시면 좀 좋겠어요. 팀 내에서 동일한 걸 쓸 수 있으니까, 또는 교수님이라면 그 병원에 있는 그 스태프분이라면 레전드 선생님들이랑 같이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려고 분명 확신해요 저는. 근데 단지 이게 이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확신하지 못하는 본인 스스로가 이게 필요한가 라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이 짧은 영상 가운데서.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해보면 또 논문 리뷰를 해보면 매번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조그만 그래프가 그림 예쁘면, 조그만 그래프가 좀 잘 만들어졌으면 훨씬 더 이제 설득력 있고, 뭐 설득까지 아니더라도 이해가 잘 될 텐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글로 보는 것들하고 그래프로 보는 것 차이가 확 크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 쓰는 거를 그림으로 잘 그리겠다라는 그 어떤 개념이 있으면 쉽게 그릴 텐데, 그런 기술이 있으면 쉽게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말로 때우고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어떻게 만들어진 그래프를 화면 캡처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술을 너무 쉽다는 걸, 그리고 시간도 더 적게 걸린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